대체 국익이 중요합니까? 당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원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 월성 1호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한 것을 왜 문제가 됩니까? 검찰 공소장을 앞세워 조사하고 내부 검토 문건까지 공개하며 이적 행위라 몰아갈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하는 정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급기야는 남북 정상회담 간 오갔던 USB를 공개하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정상회담 갈래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이번뿐만 아닙니다. 지난 작년에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야당에서는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SI 정보, 즉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특별 정보를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치는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한 제1야당 전략이 프레임 씌우기라고 들었습니다. 프레임 씌우기는 국민들에게 색안경을 씌우는 것입니다. 진실을 못 보게 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잊은 채 국익에 반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오로지 당의 이익만 챙기는 구태정치. 대체 국익이 중요합니까? 당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국익보다 당의 이익이 앞설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정치 형태로 뉴드림을 이룰 시기입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 불감증입니다. 안보 불감증은 국가를 위한 안보 의식이 해이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안보에 관한 가짜뉴스, 안보를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안보 불감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보 불감증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온 국민이 올바른 안보 지식을 바탕으로 뭉칠 때 비로소 튼튼한 안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위해 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이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코로나 1기 초기 작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 대구로 직접 내려가셔서 현장 지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주 정도 하셨죠? 예, 한 3주 있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지역에 직접 가서 동고동락하면서 지휘함으로써 초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많이 막았죠. 군인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늘 위치하게 지휘관은 돼 있습니다. 그런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총리님이 계속해 오고 계시는데 사실 코로나는 전쟁에 많이 비유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난으로 규정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헌신적인 자세로 지금 코로나 극복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예, 이제 옛날에는 군사적인 측면이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방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안보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안보 개념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포괄 안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예. 그 인간 안보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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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은 안보의 영역이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 때 승리하는 안보에서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 또는 재재난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러면서 또 한 축으로 인간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간 안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이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넷 제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예. 그런 환경 문제를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하면서 또 국민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된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전염병이 있더라도 대응이 되는데 재난이라든가 또는 인간 안보에 대해서 실제 지금은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국실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 맞습니까? 예, 행안부가 예. 이제 자연재해는 예. 행안부고 이런 이제 건강이나 보건 이런 부분은 복지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인 인간 안보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특정 부서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행 법에 총리가 전체 내각을 통할해서 그런 포괄 안보나 그 인간 안보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매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이제 전체 그 이 부처의 장관님들 그리고 또 자치단체 장님들 뭐 경찰 등등 그 소방 이제 유관 기관들도 다 참여를 해서 매일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서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 문제도 다루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문제도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시스템은 아주 잘 돼 있고 이 매일 소통을 확실하게 하면서 즉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를 전체 통제가 안 돼서 질병관리청으로 그 확대하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간 안보에 대한 것도 질병관리본부처럼 나중에 당에서 또 이렇게 그 확대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간 안보에 대해서 총리님이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되 그 밑에 물론 각 부서를 모아서 재난관리본부장도 하지만은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리실에 예. 이제 꼭 그 장관급이 아니더라도 좀 이 그런 그 인간 안보 포괄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래서
각 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그 본부 같은 게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전시의 통역전 체제를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행안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급으로 하향되고 전시회조차도 전쟁을 지원하고 컨트롤타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기능과 임무를 확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예, 3년 7개월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3년 7개월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잘하면서 외교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일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됐던 선원에 대해서 이란에서 억류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예, 일단 저희 차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미리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발표하고 곧바로 억류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장과 배는 아직 억류 상태이고 나머지 19분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 상황이지만은 그 각자의 그 계약 내용이라든가 또 선사 측의 그 배 관리 차원에서 그 선원들이 좀 잔류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어서 물론 선사와 선원들의 자율 그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영사 조력도 하고 있고 현장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초기에는 어려웠는데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외교부가 뭐 상대국의 외교부를 통해서 또 우리 1차관이 1월 중순에 방문을 했습니다. 테헤란 뭐 미리 예약된 그 계획된 방문이었지만 마침 또 이것이 현안이 되어서 여러 상대를 놓고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해제를 요구를 계속 해온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원 선박 우리 선장까지 빨리 무사히 억류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지금 조 바이든 정부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 예. 그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양측 그 협상 대표단 간 이메일 또 뭐 화상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 즉 기존의 틀에서 그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미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측도 그 조속한 타결 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양쪽이 합의가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이 협상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요청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맹 간의 이 분담이라고 하는 큰 틀에 이런 합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동맹의 견고함에 그런 어떤 좀 부담이 되는 게 있고요. 작년에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인건비는 국회에 협력을 얻어서 인건비 문제는 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로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관여가 된 부분이니까 그 인건비 문제를 해결을 임시적인 방편으로나마 해결한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기본적인 틀, 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렇게 세 개의 큰 항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 조기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우리 코로나19 백신 수송이 이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군에서 수송 임무를 맡으셨죠? 네, 범 정부의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내에 백신 수송 지원본부를 편성해서 민간업체의 그 백신 수송을 지원하는 임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예행 연습하고 훈련을 했던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이제 하시기 전에도 저희 그 자체 연습을 하면서도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해야 될 일, 또 저희 자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일 이런 것 등을 다 식별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요. 어제도 많은 부분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했던 것은 백신이 이제 공항에서 하기해서 유통센터까지 가는 것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의료센터라든가 또 그 말단 접종하는 그 센터까지 가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군이 지원하는 병력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백신 수송에 있어서 지금 수송 지원본부의 그 편성된 인원은 현역 35명 포함해서 총 41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협조하고 관제하고 그런 임무고 실제로 그들을 지원하는 그 국방부 신속 지원 TF라든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또 해야부대까지 포함해서 57개 부대가 한 528명이 편성돼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단 조직까지 이제 만약에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많은 저희 행정 지원이라든가 경계 지원 이런 병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수송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군에 주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이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신의 수송과 보관의 전 과정에 콜드체인 시스템 유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것은 업체가 IoT 기반의 그 수송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이 추적되고 차 안의 온도가 다 감지되어서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이 GPS를 통해서 수송 지원 본부에 또 필요하다면은 경찰청, 소방청 하는 그 유관 기관에도 다 전파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고 기존에 있는 저희 군의 시스템, 경찰의 시스템, 또 국토부의 시스템, 이 시스템은 전부 풀 가동을 시켜서 동시에 관제하고 추적하고 해서 소위 그 콜드체인 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작전은 이 수송 작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에서 완전 작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8차 당대와 열병식 보셨죠? 네, 봤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략 방향을 읽을 수 있었는데 뭡니까? 북한은 지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들의 핵 억제력과 또 재래식 전력의 어떤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의 의도를 나타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어서 시행된 열병식에서 그들의 새로 개발한 전략 미사일이라든가 또 SLBM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위협 분석을 했을 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을 뭐로 봤습니까? 지금 많은 전력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위협은 아마 그래도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미사일이죠. 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간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함께 저희 그 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 WMD 대응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그 총합의 힘으로 억제 및 대응을 우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최적화된 한미의 공동된 전략이고 우리 군의 그 핵 WMD 대응 전략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전략적 타격 체계로 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전략군이나 또는 전략사령부 합동전략사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뿐만 아니라 우주로 뻗어가는 우주사령부를 같이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현재는 그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합참에 이제 핵WMD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 개념을 발전시키고 결심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서 언급드리기는 좀 제한되지만 그러한 자산들은 합동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서 그들의 총합적 운용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관님 재임 기간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검토를 우선 좀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정 과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해주기 바랍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 3월에 하는 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는 계획대로 준비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원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 월성 1호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한 것을 왜 문제가 됩니까? 검찰 공소장을 앞세워 조사하고 내부 검토 문건까지 공개하며 이적 행위라 몰아갈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서 하는 정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급기야는 남북 정상회담 간 오갔던 USB를 공개하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정상회담 갈래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이번뿐만 아닙니다. 지난 작년에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야당에서는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SI 정보, 즉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특별 정보를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치는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한 제1야당 전략이 프레임 씌우기라고 들었습니다. 프레임 씌우기는 국민들에게 색안경을 씌우는 것입니다. 진실을 못 보게 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잊은 채 국익에 반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오로지 당의 이익만 챙기는 구태정치. 대체 국익이 중요합니까? 당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국익보다 당의 이익이 앞설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정치 형태로 뉴드림을 이룰 시기입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